안녕하세요. 박률증입니다. 제 유튜브 주제가 워홀 준비에 대해서인데 그동안의 영상들은 워홀 준비 모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본격적인 준비가 최근부터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은 바로 워홀 준비 프로젝트 파트 1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도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최근에 워홀 비자를 준비했던 모습들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을 가장 주변에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영어권 나라가 있는데 왜 굳이 독일이냐라고들 물어보셨는데요. 저의 학창시절 교회의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서 40년간 일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너무나도 제 인생에서 큰 부분이었고 그분이 들려주시던 독일 이야기들로 인해 제가 성악 전공을 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후에 독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된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고민 없이 독일이란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모든 신혼부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향후 계획을 할 때 집, 노후, 자녀에 대한 얘기 대신 저희 부부의 주제는 앞으로 우리 부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까? 였어요. 우리 부부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대해서요. 아직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손에 꼽을 만한 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긴 대화 끝에 결론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택배를 계속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저도 그렇고 호동이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택배를 한다면 삶은 좀 윤택하겠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이와 많은 추억을 만들자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택배를 잠시 쉴 때 여행 다니면서 그 의지를 서로 더 다지게 되었고 어느 날 제가 그랬죠. 독일에서 살아보는 건 어때? 그렇게 저희 부부는 독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정말 단순하고 현실도 모르는 철부지 부부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 부정을 할 수가 없네요. 아직 겪지 않는 일들이 저희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가서 저희가 어떻게 살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들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조차 망설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보려고 합니다. 설령 잘 적응하지 못해 한국에 돌아오게 되더라도 도전했음에 우리에게 이런 큰 용기를 주심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최근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출연하게 되었어요. 15분 남짓 촬영 시간 동안 저희를 보여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MC분들께 정말 많이 혼나고 왔답니다. 방송 영상에 악플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저희는 개발자로 독일에서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일에서 살고 싶어서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언어도 안 되는 처지에 개발자로 취업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일인지요.
물론 1년 안에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란 것도요. 그리고 개발자 공부 정말 어렵더라고요. 방송 이후 제가 여러모로 압박이 좀 심했는지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호동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 도전해본 게 없었잖아. 지금 하는 공부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두려워서 그 압박 때문에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라고요. 그때 아,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를 잊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제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 공부할 것. 만약 우리가 원하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 우리가 뜻했던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독일에서의 삶을 우리 나름대로 즐기면서 살아가 보기로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은 파트 1 이야기니까 말을 끝맺으려고 해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의 각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그 자체임을 잊지 않고 가장 우리답게 그리고 가장 우리 부부답게 앞으로를 준비해 나가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시선이나 상처받는 말들로 인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망설인 적이 있다면 스스로를 전적으로 믿어주세요. 세상이 나를 믿어주는 건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어떤 결과일지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행여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빛나는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에 헛된 도전은 없으니까요.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